반갑습니다. 삼성라이징구단장 김상헌입니다.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3명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삼성라이징즈를 대표하는 우리 굴비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우리 팬 여러분들의 질문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선수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통 질문부터 한번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본인의 MBTI는 어떻게 되나요? INTP인가 ISTP인가 헷갈립니다. I로 시작하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지찬 선수는요? 저 ISTP입니다. 네, 우리 김현준 선수는요? 저도 ISTP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네 명 다 I로 시작합니다. 올해 등장곡은 어떤 곡을 할지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아, 저 일단 바꾸긴 할 것 같은데. 네.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직 물색 중이고. 네, 네, 우리 김지찬 선수는요? 네, 저도 아직 찾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현준 선수는? 저도 아직 검토 중입니다. 지금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데뷔 전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데뷔 전 딱 나간다고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지찬 선수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요. 저 NC전 역전타 칠 때랑 네. 어린이날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어린이들 어린이 팬들이 많이 왔을 때 좀 그때 잘해가지고 네. 또 그때 사람도 팬분들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현준 선수는요? 저는 지금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살면서 야구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정우영 아나운서에게 영상 편지를 개개인이 좀 써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굴비지란 이름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정우영 아나운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우영 아나운서에게 간단하게 영상 편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요?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시현이 형이 대표로. 네, 대표로 하시죠. 네. 네, 일단 그런 별명을 일단 별명 맞죠? 네. 그런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또 팬분들께 더 이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식사를 한번 이렇게 사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이 안 맞아가서 못 뵀는데 다음 기회에는 꼭 네, 밥 한번 예, 얻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재현 선수부터 계속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현 선수, 오키나와에서 특별히 듣는 노래가 따로 있나요? 원래 노래를 조금씩 들었는데 여기 와서 노래를 진짜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좀 힘들고 쉬는 시간을 이제 많이 찾게 되죠. 네. 그냥 인기 차트 틀고 근데 랩은 안 좋아하고 아... 좀 느린 노래나 발라드. 발라드. 네. 아, 일단 뭐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네. 형들이랑 이렇게 민성을 해서 밥 먹었는데 생일이라고 현준 형이 밥 사주겠다고. 이야 많이 나왔거든요. 김지찬 선수는 그냥 같이 있었고 시장은 맨날 사줘가지고 그날 특별히 현준이가 네. 하는 걸 먹고 싶다 해가지고 어떤 걸 먹었습니까? 소고기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중에서 밥을 제일 잘 사주는 형은 누굽니까? 김지찬 선수. 지금 후배가 재상이밖에 없잖아. 야수 후배는 재상이밖에 없잖아. 아, 근데 호성이는 한번 사줬거든요. 네. 제가 비시즌에 한번 도와줘가지고 호성이가 밥 여기 일본 와서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한번 사줬고. 아, 여기 일본 하면 그 야끼니국 소고기가 있는데 네. 그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딜 가도 다 맛있어가지고. 아, 막 지금 김지찬 선수가 옆에서 피식 하셨거든요. 네. 선배가 다 속아. 아, 근데 막 선배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2년 차고 네. 캠프 있는 동안에는 뭐 동생들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아직 막내 느낌에서는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기를 그렇게 많이 안 뛰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네. 저는 그래도 끝내기 홈런보다는 네. 오. 그래도 개막전이 아 개막전이 네. 제가 프로 첫 경기를 뛰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또 첫 타석에서 안타도 칠 수 있어서 네네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현준 선수에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관리 안 합니다. 네. 딱히 없고 그냥 고기 종류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 딱히 별다른 기분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 햇빛이 지금 저희들을 향해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약간 일그러질 수 있는데 절대 힘들어서 그런 아니지 절대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나마 민호 선배님 제일 많이 사주시고요. 다른 선배님은 밥을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태인이 형이 잘 안 사줘요. 아 그래? 오 외상 왠데요? 자 원태인 선수 빨리 돌아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웅이 어떤 이유에서? 좀 친해지고 싶어서요. 아 아직 무서워요. 영웅아 형이랑 좀 친해져 보자. 아 지찬이 형이랑 네 지찬이 형 뜬금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팬분들이 사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거기 있는 걸로 많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김지재 선수는 갑자기 왜 시작하신 건가요? 뭐 심심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심심해서.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전히 아프리카 수사자인가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아니요. 그럼 뭡니까?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는 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지찬 선수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다고 하셨어요? 네 멋지다고. 좀 자르라고 하시는 팬분들도 많아요. 아 더 많으셨나요? 잘 어울려요. 아직 네 아직 아니라 생각했어요. 좀 아... 나이 먹고 한번 서른 살? 네. 네 저 한번 기를 겁니다. 한 11초 뭐 초반대 나올 것 같다. 네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뭐 빠른 뭐 성윤이 형도 빠르고. 네. 빠른 선수들이 몇 있는데 뭐 달리기 시합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좋죠 예. 뭐 한 건 없고 네. 그냥 이제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네. 아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집들이 하셨어요? 애들이요? 네 얘네 네 많이 왔죠. 많이 왔어요. 네, BCN에 와서 그냥 네. 맨날 잤어요. 그래서 그냥 태인 형이 네, 여기서 사준다고 했는데 네. 못 사주고 갔거든요. 예, 네, 진짜 비싼 거 먹을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재현 다섯 명 대 다섯 살 김현준. 내가 낫다. 아, 저는 둘 다 상관없어요. 다섯 살 김현준이면은 네. 이제 좀 말 안 들으면 때리면 되고. 그 말 잘 듣겠죠. 네, 그럼 이재현 다섯 명은? 예, 네, 얘는 뭐 말 잘 네. 들어가지고. 지금 김현준 선수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닌데 없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잘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섯 명 있으면 오히려 더 네. 좋을 수도 있죠. 이 새 굴비즈의 모임에 네. 축은 누굽니까? 중심은 누구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 질문은 아마도 당연히 조조란 답을 원하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누구야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번에 한번 정하시죠. 하나 둘 셋! 아, 네. 굴비즈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김지찬 선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